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제일 충돌이 나는 층들 있죠. 어떤 보수와 진보가 아무튼 제일 그 서로 심각할 거예요. 이거 말고도 노소 간에도 지금 서로 이해 안 되고요. 뭐 엄청 많은데 제일 센 얘기만 갖고 정치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보수 진보인데 그 사이에서 서로 간에 지금 역지사지 해가면서 육바람이래, 지금부터 육바람이래 맞는 얘기는 서로 꼭 받아들이기로 하자 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? 재밌어질 겁니다. 처음에 힘들겠지만 자꾸 해야 돼요. 가족 내에서도 좀 해보세요. 예, 여러분은 지금 아주 여기 제 강의 들으신 분 중에 많아요. 아주 열혈 보수, 또 열혈 진보. 얘기 한번 해보세요. 학당 핑계 대고라도 얘기해보세요. 육바람일리기. 그럼 이게 희망의 싹이 됩니다. 여기서 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분열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. 나중에 되겠지, 안 돼요. 조선 500년간 안 됐어요. 그게 왜 지금 돼요? 임진왜란 때 전쟁 통에도 당파싸움 하던 그런 민족의 뿌리, 우리가 후손입니다. 앞으로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. 통일돼도 안 돼요. 통일되면 이제 더 시끄러워져요. 남북관계, 동서관계 이제 다 얽힐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요. 저는 육바라밀이 답입니다. 저는 어렵게 생각 안 해요, 그거. 여러분, 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이해될걸요? 빨갱이, 여러분 가족 중에 빨갱이가 있었다. 여러분 사랑했던 가족이 빨갱이가 됐다. 한번 이해해 보세요. 그 사정이 이해가 되죠. 여러분 아주 친하고 따르던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. 한번 이해해 보세요. 친일파라고 용서하자는 게 아니라 이해를 일단 해보시라니까요. 그러면 적절한 처벌 수준이 나온다니까요. 내 할아버지지만 사람들한테 이런 지탄은 감수해야 되겠다. 먼저 나서서 반성하고 고백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.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짓 했는데 정말 사죄하고 사죄를 몸으로 보여주면 되죠. 이완용 이런 집안이요. 이렇게 주장했어요. 어차피 조선이 망할 거였는데 내가 청나라나 러시아한테 망하는 것보단 일본한테 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쪽에다 연결했다. 내 나름 우리 조선을 구한 사람이다. 백성들을. 나 때문에 일본 그 치하에서 그래도 잘 살았지 않냐. 이렇게 만약에 말하면요. 꼭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, 이런, 자꾸 이런 얘기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 해요. 친일파들이. 내가 있어서 조선, 그또 자기를 받으면서 일제하에서 버텼기 때문에 조선 민중들이 덜 탄압당했다. 대접받았다라고 우기면 어떡하실래요? 그것도 또 그럴싸하거든요. 만약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기고 계시다면. 또 뭔가 이해해 보려는 게더 열리죠, 마음이.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거 안 열려요, 마음이. 죽여버리고도 죽어도 싼 놈으로 딱 마음에서 닫아버립니다, 문을. 그러면 통합이 안 된다니까요. 이해해 보세요. 할아버지, 그러시면요. 해방하고 땅을 내놓으시던가요. 그렇게 나라 사랑해서 했으면 해방하고 나라를 위해 일제 때 받았던 일제 그 일본 그 치하에서 그 받았던 누렸던 이익을 이제야 백성들한테 돌립니다 하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해되세요? 항상 답은 있습니다. 육바람이를 갖다 대면 답은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 본인가 아닌 것 같은데요?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이해되시죠?